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하루 쉬었고 랩비에트 리액션 비디오를 다시 올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1대1 배틀인데 아니다 1대1대1 배틀 트리플 드랩 매치 같은 그 배틀이 되겠습니다. RPT TC 그리고 처음 보는 래퍼인데 티도 콴 그리고 디로우 이렇게 세 명이 격돌하는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나우찬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거를 구글 번역을 돌리니까 발자국이라고 나와요. 가사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약간 그들의 그 출신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냈어, 약간 이런 내용들 있죠. 가사에 H타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H타운은 베트남의 하노이를 말하는 건가요? 맞나? 아닌가? 저는 또 이런 가사 좋아하죠. 뭔가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그 자부심, H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그 출신지에 대한 그 자부심 말이에요. 힙합의 랩 가사에는 자신이 뿌리,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이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즐기곤 합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역시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점, 언제나 차단당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TC와 티도콴, 디로우가 함께한 다우찬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뒤에 막 그래피티 이런 거 딱 보면은 뭔가 진짜 그 말 그대로 힙합, just 힙합 스테이지 약간 그런 거 같아. 오. 이거 약간 웨스트사이드, 웨스트코스트 약간 이런 바이브인데? 오. 아 근데 두 사람이 붉은색으로 염색한 것도 맞췄어. 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재밌다 이거. 오.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좋다니까. 그냥 just 힙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힙합이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무대를 나는 좋아한다고. 오. 두 사람 모두 다 뭐 동선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뭐 서로의 벌스가 나올 때 하이맨으로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 아 진짜 이 친구들이 크리스 크로스구만. 오. 오케이. Straight out H-Town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 되게 가사 좋다. 오.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진짜 괜찮은 공연인데? 오. 뭔가 되게 프레쉬해요. 무대는 진짜 프레쉬해. 빗소울과 미와인 경연 다음으로 아마 제일 좋은 무대 같아. 내 생각에는. 야 이거 비트 들으니까 그냥 로우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달리는 그 느낌이 상상이 된다. 오호호. 야 이거 힙합이잖아. 아 되게 좋은데? 오. TC가 지난 랩비의 시즌 1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 경연을 보면서 느꼈어. 랩비의 1의 TC와 랩비의 2의 TC는
달라요. 아, 2021년 TC가 진짜 짱인 것 같아. 어. 두 사람의 컨비네이션을 보여주고 디로운이 약간 단독 퍼포먼스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워요. 초반에 나왔던 그 웨스트코스트 분위기의 곡과는 좀 약간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아예 자신의 벌스를 채워나가는 건데 바이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좀 뜬금없는 분위기의 곡으로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건 아쉬운 것 같아 나한테는. 트래비스 스캇 조던 6 신었네. 뭐지? 무슨 의식을 하는 것 같아. 오. 야 이거지. 아 랩비어2가 훨씬 재밌다. 보다 힙합의 그 느낌에 더 다가서는 무대들이 많아요. 오, DC 콴 딜로 represent for H-Town이라고 얘기했죠. 오, 멋있는데? 이건 되게 잘했다. 준비 진짜 많이 했다. 되게 볼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 일단은 자신의 출신지를 살아가는 그 훅 라인도 인상적이었고 TC랑 티도콴의 그 컴비 플레이가 진짜 너무 끝내줬던 것 같아요. 뭐 동선, 제스처, 뭐 하이맨, 뭐 콘서트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다 좋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딜로우의 파트에서는 아까의 그 바이브를 좀 해치는 느낌이 많이 나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거 빼고는 굉장히 멋진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TC가 어쨌든 여기에 이 경기의 승자가 됐고 나중에 딜로우가 이제 황금 모자를 받음으로써 이제 살아났죠. TC가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랩비의 원에 보여줬던 TC와 지금의 TC는 좀 달라요. 경험도 많이 쌓였고 더 스킬풀해진 느낌도 저는 외국인이지만 받고 있고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게다가 이런 되게 짜임새 있는 퍼포먼스까지 해낸 거를 보면 아 이 래퍼가 진짜 많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게다가 베트남 많은 대중들이 보는 TV쇼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힙합의 오리지널 함을 그래도 이 공연에 많이 녹아 넣었어. 저는 이게 진짜 이 TV쇼나 이 퍼포머들한테 칭찬하고 싶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힙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는 사람보다 오리지널에 가까운 공연을 보여준다는 거는 방송사나 퍼포머들한테는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용기였을 거라고 난 생각이 되고 그 속에서 진짜 멋있는 공연을 보여줬던 것 같아. We Saw Rewind 퍼포먼스 다음으로 아마 저는 이 퍼포먼스가 뭐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 제일 좋았던 공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